예,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디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필에 관한 것들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제가 오픈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료 강의 이외에 다른 오픈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좀 오픈을 해가지고 실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실제 뭐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유료 진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그것들은 다른 또 유료 강의가 있어요. 그것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P를 이제 하게 됩니다. 출판사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GP를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원고들이 어느 정도 작성을 되고 좀 습관화가 되게 좋은데, 자, GP를 할 때, 저는 이제 좀 많은 책들을 동시에 집필하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한권 정도 집필 하다가 요 근래는 이제 스터디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공동 저자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5권의 책을 1년에 보통 5권의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 5권의 책을 뭐 이렇게 한권 끝내면 다른 한 권을 쓴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써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하나하나 쳐내는 식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책 쓰는 사람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추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T 기술 책을 쓰면은 중요한 것은 출판사 집필 양식에 이제 맞춰서 쓰는 습관들이 좀 많이 중요해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어떠한 그 에세이 책이나 그런 같은 경우는 그냥 A4용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쓰면 되거든요. 에세이나 동기부여책은 그냥 글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글로 쓰고 어느 정도 이제 장제봉이나 그런 것들만 맞춰주고 난 뒤에 출판사에 보내주면은 출판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데 IT 기술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에 그림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게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IT 기술 책 같은 경우 보면요. 이런 것들을 설명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집하는 사람들도 뭔가가 맞춰져 가지고 와야 편집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무뚝뚝대고 그림 하나 붙여놓고 그냥 설명 넣고 무뚝대고 그림 하나 붙여놓고 설명 넣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 설명을 한가 그런 것들도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출판사 쪽에서 DOC 파일이나 한글 파일들 아무튼 거의 다 DOC 파일이에요. 한글 파일 좀 저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글 문서도. 그래서 DOC 파일을 워드 문서를 주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시 제가 미리 양식에 맞춰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야 출판사에서 편집 교정을 하고 출판할 때까지 시간이 적게 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양식에 맞추는 이유가.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식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일을 잘하는 친구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안 주고 그냥 무턱대고 보고서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얀 백지 안에 자기가 보고서를 그 양식을 만들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색깔을 입히고 그려야 하는데. 하지만은 보통 이제 양식 하나만 좋은 거딱 있으면은 업무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거 동일합니다. 지필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은 제일 먼저 저는 양식을 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네다섯 개 곳에서 출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계약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되거든요. 양식이 한 두세 개 정도 맞춰주는데. 하지만은 처음 할 때는 이제 양식을 주라고 해서 자기가 만들었던 초고나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요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림 캐쳐도 요 양식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소스코드 같은 것도 요 양식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요 지금 현재 강의를 듣는 일반 책들, IT 기술 책 말고 다른 책들을 쓰는 분들도 그림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가적인 설명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러면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편집자들도 좋아하죠. 나중에 이제 편집자들하고 원고가 탈고 원고가 된것 같고 계속 의견을 계속 메일로나 아니면 미팅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도 요거 양식에 맞춰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에 A4용지 한장 정도는 쓰는 습관들을 계속 들여야 합니다. 뭐,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 그 능력에 따라서요. 그래서 하루에 꼭
요 정도는 하루에 뭐 10페이지를 막 쓰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하루에 조금 조금씩 써서 그 기간 안에 맞춰서 확실하게 맞추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두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써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되게 좋아해요. 글을 쓸 때는 최종 원고를 어차피 작성을 할 때는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 와서 이제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초고를 한다거나 생각나는 문구들, 단어들을 해가지고 문장을 작성할 때 항상 컴퓨터 앞에 앉기에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는 출퇴근 시간에 갑자기 문장들이 생각이 나면은 뭐 컴퓨터를 꺼낼 수도 없는 부분들이 보여.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나 유클라우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에버노트하고 드롭박스 두 개이고요. 이것들은 뒤에 보여드리고 할 거고요. 실제 제가 제가 요거는 뭐 실제 에버노트 사용한 것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것이고요. 개인 지필 같은 경우에는 제 중요한 그 문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중요한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온라인에서는 못하는 것이고요. 강의 자료하고 저는 이제 개인 지필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것이고요. 이 노트를 통해서 이제 에버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에버노트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모바일로 보통 집필을 많이 해요. 모바일로 어디까지 집필을 하냐면은 보통 여기까지 생각나는 문장들이 있으면 그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따를 때 출퇴근 시간에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그런 문장들이에요. 하지만은 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쓴 문장들이고요. 요것들을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워드 파일이나 아니면은 PC에서 이제 가면은 잠시만요.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요 있던 문장들이 바로 요런 식으로 문장들을 바뀌어가지고 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초고죠. 어떻게 보면은 초고를 작성을 한 것이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작성한 것을 다시 원고를 만들어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뭐 근거 같은 것도 있으면 집어넣어가지고 예,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앞에 컴퓨터 있어도 초고를 작성을 할 때는 그냥 모바일로 작성을 해요. 우리가 워낙 이제 모바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매일 채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바일 키 배열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은 기타 돌아다니는 그 틈틈 시간 동안에 웬만큼은 초고를 다 완성을 해놓고 여기를 이제 나중에 워드 파일에다 붙여가지고 다시 원고, 최종 원고를 예, 작성하는 것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지필로 하는 것들이 개인지필 가면 이렇게 많거든요. 또 개인지필 열몇 개 정도가 지금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쭉 많고 그다음 강의 자료로 사용할 것들은 또 강의 자료를 별도로 뽑아놔가지고 참고할 것들을 예,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필을 할때 저희들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컨텐츠가 많아요. 목차를 아무리 잡아도 이제 추가적으로 컨텐츠들을 막 작성을 하다 보면은 목차 이외에 나가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고 내가 요 수준까지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 수준에서 이상으로 나오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 지워가지고 버리냐?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요것들 이러한 그 각각에 나왔던 꼭지에서 나왔던 부가적으로 잘라야 할그 컨텐츠들은 별도의 그 파일로 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컨텐츠들 별도로 파일로 저장을 해놔가지고 다른 책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집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끝맺음을 하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가지고 A책까지 여기까지 다 작성을 했으면 여기까지 끝맺음을 해가지고 얘가 A라는 책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나와야죠. 이 B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또 컨텐츠가 추가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꼭지별로 또 요만큼의 내용들 또 추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에 한 권에 모든 것들을 다 담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권만 쓰고 끝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끝맺음을 끝을 내야 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끝맺음을 못 해가지고 끝내 책을 못 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맺음을 냈고 A라는 책, B라는 책, C라는 책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필을 하는 그런 자세로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집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 그 실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제가 또 한번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